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수포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숱한 사람들이 죽은 우상 앞에 헛되이 절하는 가운데 전 인생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시며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스스로 살아계시는 자존자이오 하느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자신의 구도와 선행으로서 스스로 성인이 되겠다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오직 십자가 대속의 언약만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영생의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을 인간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장망성 백성들과는 달리 중생의 은혜에 감격하여 온몸과 마음을 바쳐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해 충성하도록 감화 감동해 주시는 성령님을 힘차게 송축하옵니다. 이 생일에 영존하시는 성삼이 하늘 앞에 모여 기쁘게 소리 높여 올리는 모든 찬양과 경배를 열납하시고 당신의 인애와 자비가 넘치는 포근한 날개 밑으로 우리를 품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에덴에서 사람이 창조주의 언약을 어기고 스스로 하늘 낯을 피하여 숨어 있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며 먼저 찾아오셨던 하느님,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여 아예 하느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도 오히려 독생자까지 친히 땅에 내려보내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이 죄인들을 또다시 부르시는 한량없는 사랑에 실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갈릴리와 유대를 다니실 때 그분 앞에 나온 자들은 모두 다 자신의 마음과 육신의 병을 고침 받았던 것처럼 오늘 역시 그 주님 초청을 듣고 복음을 영접한 자들은 더 이상 사망의 그늘 아래 있지 않고 구세주의 은혜 아래 살게 되었으며, 그 주님께서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 당신의 택자들을 부르실 때 그 음성을 듣고 나오는 자들은 더 이상 죄 많은 세상에서 방황치 않고 저 천국에 예비된 영원한 집을 향해 날마다 더 가까이 하게 하시는 놀라운 소망에 다시금 뜨거운 감사를 드려옵니다. 이 경향재단이 바로 그처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고 부드럽고도 간절히 부르시는 주님의 고마운 초청이 날마다 선포되는 복음의 진원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 경향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든지 보내든지 이웃과 조국과 열방과 민족에게까지 전파하는 아름다운 발로 달려가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강세 성전에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평안히 가라는 죄사함의 선언을 듣게 하시고 그 무한 은혜에 감사감이 가하여 이제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고 우리 주님의 그 순결한 모습을 본받아 더욱 거룩하게 성화되게 하시며 이 경향교회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양자들이 모여 함께 선한 싸움을 이기고 또 이기는 강한 산성과 높은 요새로 든든히 서가게 해 주옵소서. 밤 예배 후에 재직회로 모이겠사오니 모든 재직원들이 꼭 참석하여 주님께서 맡기신 교회의 직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게 하시고 지난 3-4분기 동안 이 교회의 머리신 주님께서 친히 행하신 큰 일들에 나여 같이 감사드리며 남은 4-4분기 봉사를 위해 굳게 서원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단이 독립노회로 새로 출범하면서 금주 화요일에 재신노회, 창립노회를 가지겠사오니 우리 함께하는 모든 산에 속한 교회들이 오직 성경 말씀에 기초한 장로교회로 더 잘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법도 조직을 따라 당위한 노회의 치리를 통해 화평과 질서 있는 교회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인도하옵소서. 특히 노회 중에 본교회의 손광식, 장지성, 석대형 강사님께서 목사 장립을 받게 되었사오니 이 전도자들의 머리에 주님의 신이 안수하시고 그들이 신학교와 경영교를 통해 배우고 익힌 그대로 철두철미한 개혁주의 신앙과 순교자 생활에 따른 신행 일체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도록 갑절의 영역을 더해 주옵소서. 금주말 토요일 밤부터 주 되심과 제자됨이란 주제로 모일 제30회 경향 청년의 부흥회를 축복하시고 주강사 김대희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더하시며
우리 경향의 소중한 차세대 수다이오 미래의 동양된 청년들이 다시금 각자 영적으로 무장하고 함께 결속하는 은혜의 성유가 되게 하옵소서. 대입수능 고사를 위해 마지막 박차를 가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다하시어 끝까지 최선을 다해 형사를 지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취업 준비 중에 있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생들도 하여금 이 극심한 고용난 중에도 여호와 이름으로 예비되어 있는 좋은 직장을 얻어 자신의 달란트를 마음껏 활용하는 사회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청지기의 삶을 펼쳐가게 해 주옵소서. 병중에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주시어 약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시험에 들지 않고 오직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하시며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로 하여금 그 빈곤 때문에 원망이나 불신앙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위로하시며 욥이 모든 환난을 통과한 후에 오히려 이전보다 갑절이나 받은 복을 기억하며 칠전팔기하게 하옵소서. 베트남 한인경영교회가 새 해외 장소를 찾게 하심을 감사하며 남해는 절차대로 순조하게 인도하시어 11월 초에 이전하기로 되어 있는 계획이 아무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시고 새 종교법 시행으로 인해 비자 발급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선교사님들로 하여금 끝까지 전능자의 섭리만 의지하는 가운데 복음사역을 담대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더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재단을 비롤하여 조국과 아시아와 세계 방방 곳곳에서 진실하고 충성된 성도들이 올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임박한 재림의 날에 머리를 들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이 종말 시대에 늘 깨어 경성하는 가운데 끝내 승리하는 신앙인의 반열에 함께 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이사야 40장 1절부터 8절까지 본문 가운데 이 시간 8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 교육기관 중 연로하신 어버이를 대상으로 하는 모세대학이 지난 목요일 가을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60여 명의 어르신과 교사가 수목원을 돌아본 후 맛있는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서서울 삼교구 김인실 성도님의 부친이신 고 김공두 집사님께서 지난 10일 소천하시어 은혜 가운데 모든 장례 일정을 마쳤습니다. 서서울 삼교구 위장분 권사님의 모친이신 고 이을래 성도님께서 지난 14일 소천하시어 은혜 가운데 모든 장례 일정을 마쳤습니다. 가양 4교구 양진수 집사님의 부군이신 고 김영철 집사님께서 지난 16일 소천하시어 은혜 가운데 모든 장례 일정을 마쳤습니다. 가양 4교구 김정아 권사님의 남동생이신 고 김동국 성도님께서 지난 18일 소천하시어 은혜 가운데 모든 장례 일정을 마쳤습니다. 집사회 원례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제3성전에서 권사회 원례회가 제1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경향비전 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주는 제네바 신학대학원과 별들의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본 기도회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당회가 경향비전 기도회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별들의 학교 후원회 원례회가 오늘 오후 5시에 제2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발산, 방화, 공항, 마곡교구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김수만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발산, 방화, 공항,
마곡교구 연합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4시 30분까지 제3성전으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재직회가 주일 밤 예배 후에 제1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 및 기관 회장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전도대회가 금주 수요일에 각 교구와 구역별로 진행되겠습니다. 전 교인이 함께하는 본 전도대회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 밤 예배는 제60일, 62, 63 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김주원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한나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 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유치 일부 교사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제30회 경향청년부흥회가 금주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제네바 신학대학원 교수이신 김대희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로비에 비치된 부흥회 안내지를 참조하시고 시간마다 참석하셔서 은혜받는 기회로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제501주년 기념주일로 지키며 낮에는 교육위원회 종교개혁 제501주년 기념특강 정기당회 밤에는 제30회 경향 청년 부흥회로 드리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설립노회가 금주 화요일 본 교회당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개회예배는 화요일 오전 11시에 있으며 찬양은 본교회 여전도회 연합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전 9시 30분까지 제1세미나실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노회에서는 우리 교회 손광식, 장지성, 석대은 강도사님께서 목사로 장립을 받으시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제501주년을 맞아 경향의 성도님들을 위해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기념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인 다음 주일 10월 28일 오후 2시부터 본교회 제2성전에서 진행되는 기념특강은 신승욱 교수님의 모세 언약의 구속사적 위치와 역할, 황명길 교수님의 마틴 루터의 생애, 석기신 교수님의 종교개혁과 신앙의 확신이란 제목의 강의로 진행되며 은혜롭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바라며 개혁주의 신앙인으로서 자신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선영하는 가운데 주변에도 많은 홍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설교자가 빠지기 쉬운 실수 중에 대조적인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오로지 책망일변도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런 설교의 내용은 자인이 죄를 지적하고 벌을 경고하는 것만으로 채워지게 되며 또한 설교 시간 내내 큰 소리로 야단치는 톤으로 일관하게 됩니다. 아무리 말씀을 겸손하게 잘 받아들이는 교인이라 해도 매주일 그런 식으로 양을 겁주는 설교만 듣게 되면 예배 시간에 어려울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반대로 그저 듣기 좋은 말로만 설교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그런 목사는 설교 시간 내내 부드럽고 온화한 말투만 사용하면서 죄에 대한 책망이나 헌금 등 조금이라도 교인에게 부담이 될 만한 내용은 거의 없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처럼 미사 요구로만 채워지는 설교 역시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드는 능력은 전혀 나타내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똑똑히 들여다보면 결코 그는 양극단에 치우쳐 있지 않습니다. 신구약 전체는 그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그 듣는 청중의 연설에 따라서 현실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부드럽게 속삭이고 때로는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위로하라는 말씀과 외치라는 말씀이 같은 문맥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성경 속에 항상 동시에 흐르고 있는 서로 대조적이면서도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두 가지의 톤인 것입니다. 유다 백성의 어떤 위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였습니다. 망국의 백성이라는 서름에 타국에서 종살이 하는 괴로움까지 겹쳐져 그들은 하루하루를 눈물로 지새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유다 백성들이 장차 그들의 죄로 인하여 망하게 될 것을 강력히 경고해 주실 때부터 또한 그 유다 백성이 나중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때 필요한 위로의 말씀까지 미리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선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위로는 그저 달래고 다독거려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원인에 대하여 따끔하게 깨우쳐주는 동시에 그 상처를 부드럽게 싸매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오늘도 성경을 통해 선포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어떻게 우리를 따뜻하게 위로하면서 동시에 엄중히 경고해주고 있는지를 함께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경은 사람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을 깨워주면서 또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죄사함의 은총을 부드럽게 일러줍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저지른 죄로 인해 벌받고 있는 유다 백성을 가리켜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 백성이라 부르시며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선포해 주고 계셨습니다. 여기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위로하라는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유다 백성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오로지 그들을 격려하여 새 힘을 얻게 함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그러니 그 위로의 선포는 마음에 닿도록 즉 사람들의 심정에 부드럽고 따뜻하게 가닿도록 전파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메시지로서 그들을 부드럽게 위로하고자 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죄로 인해 벌받고 있던 노역의 때가 끝나고 이제 완전한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첫째는 유다 백성이 당하고 있는 현실적 고통이 다름 아닌 그들 자신의 죄값인 것을 먼저 일깨워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만일 자기네가 당하고 있는 망국과 포로의 비극이 오로지 스스로의 죄 때문인지를 끝내 깨닫지 못한다면 그들의 고통은 끝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네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그처럼 큰 환란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면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운 나쁜 일이고 참 원통하기 짝이 없는 일이니 그 우울화병이 가져주는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현재 당황이나 환란이 자기네들이 받아 마땅한 죄값인 줄로 깨닫게 될 때 그 심정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둘째로 하느님께서는 그처럼 자기 죄를 깨달은 유다 백성에게 완전한 죄사함을 선포해 주시면서 그 형벌의 기간이 끝나게 되었다고 또한 위로해 주셨습니다. 비록 받아 마땅한 벌이고 달게 받아야만 할 벌이지만 그렇다 해도 그 벌이 한없이 계속된다면 그들에게 완전한 위로가 될 수 없었습니다. 너희가 받는 벌은 너희들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이다 라고 엄격하게 외치시면서 동시에 그 벌로 인한 노역의 기간이 끝나고 있다고 선포하신 까닭에 그 유다 백성의 마음에 닿는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루시면서 그것들을 예루살렘에 말하고 외쳐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 예루살렘은 유다 백성을 가리켜 의인법으로 쓴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은 그전까지는 그야말로 온갖 전쟁으로 이리저리 시달리고 짓밟힌 도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위로로 인하여 그 예루살렘은 놀라운 은총으로 충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복음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기 전까지는 인생의 온갖 고통과 환란으로 인하여 마치 전란을 겪은 폐허와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까? 실로 우리의 삶이란 매일같이 먹고 살기 위해 싸우고 맞고 빼앗고 뺏기느라고 생긴 상처투성이의 전쟁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엉망진창인 생을 향하여 성경은 참 놀라운 위로를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선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공고함이 다 자신의 죄 때문에 생긴 죄값이라고 따끔하게 꼬집어서 깨우쳐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당하는 인생의 고통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의 전쟁터에는 참된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자기 인생을 두고 죄수 더럽게 없다고 욕하며 저주만 퍼부으며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더 이상 이 세상이 더럽고 불공평하다고 이를 갈거나 분통 터지는 가슴앓이는 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사실상 내가 지은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귀에 대고 따끔하게 깨우쳐주는 것이 곧 하느님 말씀이 주는 위로의 첫 단계입니다. 하느님 말씀은 또한 우리가 받는 형벌의 기간은 유한한 것이며 짧게 끝나는 것이라고 더 큰 위로를 보태어줍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제대로 갚자면 평생을 매일같이 벌받으면서 살아도 턱도 없이 모자랄 것인데도 성경은 우리의 노역의 때가 이미 끝났다고 즉 우리는 이미 완전한 특사를 받은 자라고 선언해 줍니다. 사실은 죽어도 못다 갚을 죄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이미 받아야 할 벌을 배나 받았다라고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해서 오히려 벌을 더 많이 받았다고 해주시는 이 황공무지하기 짝이 없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인생의 시련과 고통은 받아 마땅한 죄값인 것을 깨닫도록 외쳐주시는 말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완전한 죄의 용서의 특별 사면을 받은 자라고 부드럽게 이루시는 말씀으로 크게 위로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성경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의심을 물리치라고 외치면서 구세주께서 열으시는 구원의 길을 마음에 닿도록 가르쳐줍니다. 3절부터 5절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느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드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서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나중에 외치는 자의 소리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마지막 선지자 세리요한의 음성을 통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 예언은 곧 모든 육체가 여호와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육체란 하늘 영광을 직접 배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극히 악한 죄로 물든 육체가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바로 그 순간 즉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부정한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곧 화육강사하셔서 죄인에게 친히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죄라고는 한점없이 순결한 성자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가득 채워진 인생을 몸소 찾아오셔서 그 완전 무기력에 거룩하신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실로 얼마나 자상한 면회이며 눈물겨운 위로입니까? 하지만 또한 하나님 말씀은 그런 고마운 위로를 받기 위해서 우리 쪽에서 정리해두어야 할 것이 있다고 외치며 구해주십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이 먼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준비해야 한다고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준비로서 골짜기 같은 마음이 도두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둡고 침침한 마음이 좋은 땅처럼 일구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원래 하나님에 대하여 선천적으로 부정적이며 비판적인 이 까다롭고 고질적인 사고방식으로부터 탈피해야만 그 심령이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수 있는 방향으로 다져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또한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져야 한다고 외칩니다. 인간을 최고로 높이는 마음, 자기 자신을 제일로 생각하는 교만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최고의 방해물인 까닭에 이 결정적인 마음의 들보를 반드시 제거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도리가 없습니다. 오직 내 속에는 하나님을 믿을 의지나 힘이 전혀 없음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뢰하는 철저한 겸손한 마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고르지 아니한 곳과 험한 곳 또한 평탄한 평지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 말씀이 또 우리에게 외칩니다. 조금 믿는 것 같다가도 금세 의심하고 조금 열심을 내는 것 같다가도 곧 돌아서는 이런 변덕 역시 바로 나 자신 속에 늘 도사리고 있는 울퉁불퉁한 신앙의 장애물입니다. 자질구레한 일에도 쉽게 마음이 변해 큰 믿음을 놓쳐버리는 사람은 평생 교회생활을 해도 끝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많은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온갖 교만과 의심의 장애물들을 제거함으로써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친히 뵙게 해드리라는 것이 유다 백성에 주어진 두 번째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그들의 기대에는 어긋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를 빼앗기고 종살이 서르며 살던 그들로서는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다윗 왕조의 영광을 되찾고 이전 전성기 때처럼 근동 지방의 큰 국력을 떨치게 된 날이 오게 되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처럼 유력한 군주를 다시 모시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던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예 최고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자신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 높은 보좌를 떠나 우리에게 직접 찾아와 주심으로써 우리의 그 어두웠던 눈으로 하나님의 거룩하고도 빛나는 영광을 친히 목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죄악의 장망성에서 헤어날 게 없는 사망의 언도를 받고 있던 우리에게 화육강세의 면회까지 해주시면서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지옥을 향해 가고 있던 죄인에게 구세주께서 친히 방문해 주셨다는 사실보다 더 큰 기쁨, 더 좋은 위로가 무엇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적인 고정관념의 골짜기에 빠졌어 아직도 자기만 똑똑한 줄 아는 교만의 산꼭대기에 올라앉아서 워낙 변덕스럽고 걸핏하면 쉽게 틀어지는 울퉁불퉁한 성격 때문에 그 주님과 대면하여 만나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스스로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가득 찬 육체가 원래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던 일 바로 그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수 있는 이 꿈같은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앞에 활짝 열렸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막고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지적해주는 말씀을 따라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의심의 장벽을 먼저 제거함으로써 악한 죄인을 불러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게 해주는 이 은혜로운 구원의 길을 꼭 찾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의 끝은 멸망이라고 경고하면서 복음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생을 분명하게 약속해 줍니다. 6절 이하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또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가 대답하기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은 마르고 시드는 풀과 꽃인 반면에 내 말씀은 영원 불변한 것이라고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즉 인생은 결국 유한과 멸망의 존재임을 깨워주시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그것을 벗어나 영생할 수 있다고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자기네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상한지를 결국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꽃같은 전성기는 겨우 3대를 못 가서 말라버리고 주변 이방민족들 앞에서 내놓으라고 자랑했던 아름다움은 남북조 분열 이후부터 하루하루 시들어가더니 급기야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아예 나라 자체가 완전히 망해버린 것입니다. 자기들 딴에는 꽤 잘 산다고 뻐기던 것이 여호와의 기운이 한번 훅 불어버리시니까 하루아침에 간단히 결단하고 마는 것을 제대로 톡톡히 맛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낮추시는 데는 별달리 복잡하고 대단한 것을 동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입김 한 번만 부시면 끝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훅 하고 불어버리시면 우선 행복한 집안이고 안정된 사업이고 발전된 사회고 부강한 국가고 할 것 없이 한순간에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평소에 자기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그 가벼운 입김, 그러나 인생 자신의 치명적인 입김을 받게 되면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우르러 보게 되는 법입니다. 더듬고 유한한 자기 인생만 깨닫게 될 때야 비로소 사람은 불변을 그리며 영혼을 사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과 14절에 기록된 대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일을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으며 그 일의 시종을 청량할 수조차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됨으로써 비로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영혼을 바로 당신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찾고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하반절에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증언하는 그대로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사람이 원래 자신의 능력으로는 접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던 영혼의 세계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이란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살이 같은 존재의 불과함을 겸손히 인정하게 해줍니다. 그 말씀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자랑하고 있던 재물의 영광, 명예의 영광, 건강의 영광이란 것이 곧 마르고 시들고 말 유한한 것임에 불과함을 알게 해줍니다. 그 말씀이 사람으로 하여금 먼저 자신이 당하는 인생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불고 계시는 입김 때문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뚜렷하게 외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바로 그 똑같은 말씀은 어조를 완전히 바꾸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덧없이 짧은 인생을 쫓아가느라고 연연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의지하라고 더없이 자상하게 일러줍니다. 무상한 인생 가운데서 사람이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이 하나님의 불변하는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고, 마르고 시드는 풀과 꽃이 인생이 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 하고 실로 마음에 닿도록 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보다 더 영원한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육체의 능력이 어떻게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내 학벌이, 내 재산이, 내 미모가 얼마나 오랫동안 내 인생을 지탱해 줄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런 것도 일종의 영광이긴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정말이지 풀과 꽃의 영광에 불과한 것임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모든 소망을 걸고 있는 자에게는 완전히 말라붙어버리는 자리, 영벌의 멸망만 남아있을 따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의 의도나 목표나 계획이 아니라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고 이루실 바를 기록한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베드로처럼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서 있는 우리 하늘 말씀만이 이 유한하고 무상하며 원래 저주와 멸망에 떨어졌던 인생에 주어진 놀라운 위로요 유일한 소망인 것을 확실히 믿고 붙잡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로부터 어떻게 위로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경제 불황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으니 어느 대통령이 어떤 정부가 나를 잘 먹고 살게 줄까 하고 기다립니까? 나는 일자 무식하지만 똑똑한 우리 아들이 보란듯이 출세해서 남들 앞에서 어깨에 힘주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위로를 그런 유치한 수준으로 낮추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마땅히 받아야 형벌의 시간은 이미 끝나버리고 완전한 사면을 얻었다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자기 속에 있는 의심과 교만과 변덕을 제거하면 비록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구원의 대로를 걸어갈 수 있다고 또한 격려해 주십니다. 잠시 동안 모든 것이 잘되고 완벽하게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유한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본질을 바로 깨닫고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굳게 붙잡고 마음 놓고 기다리라고 또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막대 사탄 같은 말로만 위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저 착하다 착하다라고 머리나 쓰다듬으면서 우리를 버릇없게 키우는 말씀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곤고함과 슬픔 중에 살게 되는지 그 원인을 우리 속에서 찾게 해주고 바른 믿음을 못 얻도록 만드는 장애 요인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다고 따끔하게 깨우쳐주고 헛된 인생을 좋다고 자랑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를 얼굴이 빨개지도록 야단쳐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하지만 또한 성경은 내가 기도해 보니까 너희 집안에 마가 끼어서 라는 따위의 점쟁이 소리나 몇 날 며칠에 인류가 멸망한다는 따위의 저주로 사람을 겁주고 위협하는 말씀도 결코 아닙니다. 도저히 스스로는 죄값을 다 갚을 수 없는 인생인데도 벌써 다 깨끗이 용서해 주셨다는 너무나 고마운 말씀, 다 양처럼 제갈 길로만 멋대로 다니며 살던 죄인인데도 친히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의 길로 이끌으신다는 황공무지한 말씀, 썩을 육체를 자랑하면서 오만하게 살아가던 자들을 그 영생의 약속으로 이끌어주겠다는 자상하기 짝이 없는 말씀, 정말 우리의 마음에 따뜻하게 이를 데 없이 닿도록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슬로건을 내세운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교권 중심의 천주교는 오직 사제에게만 부와 권력을 주었을 뿐 신도들에게 아무 구원의 확신도 신앙생활의 즐거움도 주지 못하던 종교였습니다. 하지만 목사부터가 이 성경 말씀만 듣고 이 하나님 말씀만 대언함으로써 성도들은 죄의 사함의 복음에 감격하고 구원의 언약을 의지하는 가운데 실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중생된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 종교개혁자들이 후예들은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화답하며 외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악한 죄와 당연히 받아야 할 벌에 대하여 이처럼 따갑고 엄히 경고해 주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그것인 사랑으로 내게 주어진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의 약속을 이처럼 마음에 닿도록 끼워주시는 성경 말씀을 더욱 귀중히 여기고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우리에게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잠시만 손을 들어 펴주시면 나중에 제가 위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2층에 계신 분과 아래층 자무실에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오늘 처음 방문하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좀 높이 드시고 전도사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내하실 때까지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타락이래 원죄의 저주 아래서 평생을 슬픔과 고통의 연속으로 살 수밖에 없던 인생에게 이처럼 고맙고 은혜로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영원한 은약을 오늘도 들려주시는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사람의 좀 의롭고 선하다는 것을 칭송하고 띄워주는 인본주의 종교의 경전으로가는 달리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엄중히 경고해 주시면서 동시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 너희들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너희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실로 마음에 뜨겁게 와닿도록 위로해 주시는 말씀을 진정 내게 들려진 최고의 복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내 속에 아직 남아있는 의심의 골짜기, 교만의 산봉우리, 변덕의 험한 곳들이야말로 구원의 길을 따라 똑바로 달려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최대의 장벽인 것을 자각하게 하시고 이 고르지 못한 자신의 심령부터 성경 말씀을 통해 좋은 땅으로 일구감으로써 성자이시면서 친히 화육강사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신 예수님의 나의 구세주로 온전히 영접하게 주옵소서. 그저 금세에서 재물과 명예를 자랑하는 불신자들은 심판주께서 입김 한 번만 보시면 순식간에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시들게 될 영원한 멸망의 날만 이미 임박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로지 신구의 66권을 통해 이처럼 똑똑하고도 크게 선포하시는 영생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며 그대로 전파함으로써 그 언약이 성취되는 날 저 영원한 천국문에 다 함께 서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종교개혁 501주년의 달을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 선조들이 회복시켜 놓았던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이 그 얼마나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유산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가운데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크게 화답하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날 주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큰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경향의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그 십일조와 감사의 예물과 비전 헌금 등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크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 쓰이는 곳마다 주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 그 안에서 나 영원한 자유 얻었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나 따라가리라. 고난 속에 기쁨, 평안 속에 사랑, 나의 입의 꿀보다 더욱 달콤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 아멘. 대학부의 김승준 교원님 등록심을 감사합니다. 이분과 카드를 내지 않으셨더라도 우리 교회 오늘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함께 예배 후에 한 증아리는 친교실로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환영의 선물을 꼭 받고 가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예수 동안에도 우리를 하여금 하늘에서 허락하신 새 생명 가운데서 맡기신 가정과 학업과 또 직장과 기업에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얻게 하신 소득을 가지고 주님과 십일조를 비례하여 여러 감사의 예물과 서원의 제물과 또 희는 맞이 빚은 헌금을 시한 정성을 다해 주님께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향기롭게 연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김진영 집사님 자녀 결혼식을 감사드린 예물을 받으시며 새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수천 대의 이르는 축복을 이어가는 신앙의 명문이 되게 하옵소서. 가양 사교의 김정아 권사님께서 주님 은혜 가운데 남동생 장식을 마치기만 감사드려 드린 예물을 받으시며 이 가정에 부신 위로가 앞으로도 모든 외국들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활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열매로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GNJ 주식회사에서 임직원 일동 이름으로 이렇게 또 주님께서 앞서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는 이 특별 감사의 모를 받으시며 GNJ가 앞으로도 더욱 경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더욱 부유한 이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베푸신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갑절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경영의 성도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생명과 또 평화 시대라는 소중한 자산을 마음껏 활용하여서 이 가을에 주님 앞에 보여드릴 달란트를 갑절로 남기는 충성된 정직의 삶을 보람있게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어미 외쳐 책망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자부하고 회개하며 우리에게처럼 마음에 닿도록
자상하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중생의 길, 구원의 은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경향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시고 주일 밤 예배 듣고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